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. 우리 어렸을 때. 어렸을 때 이게 다 옛날에 소달구지를 타고 이렇게 시장을 갔잖아, 시장을. 그 아까다 이제 소달구지 해가지고 뭐 친구 만나고 술을 먹고 이렇게 오다가 꼭 우리 마을쯤 오면요. 사람이 없어져 버려. 소만 혼자 들어와, 소만 혼자. 어쩔 때 가끔 가다가.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보면요. 다음날 저녁에는 못 찾으니까 다음날 이제 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. 사람들,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보면. 아, 그 산속 깊은데요. 막 산이 우거져 있잖아요. 그런 산속에 바위 틈에 가서 사람이 끼어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곰신장을 벗어서 저 이게 빰때기를 때리면 이게 깨어나요. 정신을 차려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 있냐 그러면, 아니 내가 왜 이거 와 있지?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. 아니 내가 왜 있는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더니, 아예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데 이만큼 오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말이요. 귀신 얘기해 주려고. 아유,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막 손짓을 하더라는 거야. 이름을 부르면서,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. 걔 누구냐 그랬더니, 나 누구라고 그러면서. 그래가지고, 아 그래, 나랑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,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처박혀 있는 거야.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어요, 여기에. 여기에. 잘 들어봐요. 그래가지고, 그 우리 마을에 살았던 박씨 삼형제가 있어요. 박씨 삼형제. 박씨 삼형제. 그래서 박정서, 박성서, 박경서. 그 성서가 제일 형님이고, 그 다음에 정서, 그 다음에 경서. 그 제일 큰 이제 그 형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고 그 밑에 있는데, 이 삼형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. 어디서? 전라북도 전주로 가서. 어렸을 때 여기 살다가, 아, 이제, 전주에 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, 예수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, 여기다가 누구 교회를 세웠냐면,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당겼던 효곡교회를 만든 거예요, 효곡교회.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. 아멘요. 그러니까 그거는요,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정을 해요. 우리 아버지 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인정을 해요. 그 참 시안하다는 거예요. 별로 뭐 구슬 다 하고 위령제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, 여기에 사명제가요, 돈을 딱 싸가지고 예배당.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? 잘 들어봐요. 예배당을 짓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. 김순규 장로님요,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? 그 형 김명규 장로도 한동안 우리 정강 목사님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빨리 죽어버렸어, 김명규 장로가. 그래서 결국 김명규 장로가 김순규 장로를 목사님한테 다 연결해 주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,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? 왜 복을 받았느냐? 여러분요,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. 그건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. 0.0000%도 없어요. 그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. 아멘이요.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은,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이 부활도 뭐냐,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어서, 여러분 거기 보세요.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땅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, 썩을 것을 갖고 심어서 뭐예요? 부활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. 깨달으시면 아멘. 아멘. 할렐루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, 이 땅에 심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는, 왜 얘기를 해주냐면, 바로 이 흑암이 덮여있던 이곳에, 이 마을에. 그래서요, 옛날에 우리 동네는요, 이 어렸을 때 보면요, 알코올 중독자, 자살하는 사람이요, 마을에 많았어요. 우리 마을에 어렸을 때 보면. 자살한 사람도 감나무에다 목을 새끼로 새끼줄로 해서 목매달은 사람, 막매달아 죽은 사람도 많고 많았어요.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냐.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가 흑암으로
덮어 있어도 찬빛 대신 예수가 오면 그건 물러가게 돼 있어요. 깨달으시면 하면 이것이요,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요. 깨달으시면 하면 이 사명제는요,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 장로님이 됐어요. 다 장로님이 다. 그래서 여기 교회 씌워놓고요, 두 번째 이 박정서만 여기에 장로님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다 전주에 가서 사는데 다 하나님이 축복했어요. 이분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. 그리고 이 바로 박정서 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그분의 아들이 내 후배, 3년 후배인데 저 장신대 졸업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. 그러니까요, 주의 몸된 교회를 지면요 그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. 제가 그 교회 출신이요. 내가 그 교회 출신. 어렸을 때 얼마나 꼴통짓을 많이 했는지요. 속을 얼마나 썩했는지요. 하도 속을 새기니까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. 야 이 새끼야, 너 교회 오지 마 이 새끼야.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하도 그래서.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잖아. 시발라 교회 안 가.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.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갔더니요, 그게 우리 큰 누나 친구예요. 김성은 집사님인데 나 앞에서 울더라고. 울어. 미안하다고. 그때 그렇게 말썽을 피웠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쫓아냈거든.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. 내가 교회 오지 마 이 새끼야. 그거 바로 김성은 집사님이 날 쫓아냈다고. 근다고 하면 내가 가나요? 또 가서 또 말썽 피우지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썽 피운다고 절대 여러분들이 욕하지 말고. 그런요, 그런 말썽쟁이들이 또 변화되는 놈들이 있어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. 이렇게.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. 보혈의 능력. 예수가 가면요 흑암이 다 떠나가 버려. 아멘이요.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요 교회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것은요 처음부터 성령이 덮은 게 아니요. 아멘이요.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그곳이 뭐가 되냐,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. 할렐루야.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.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.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한 시간 설교하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느껴.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설교가 펑펑 터져 나가는지 아니면 막히는지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사단이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우리 교회가요. 이게 부흥의 존재이에요 이게. 할렐루야요. 그러니까 이게 남한오엿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송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. 원수마이가 그렇게 쉬운 놈이 아니에요. 지가 보좌를 틀어놨는데 그게 쉽게 나가나요?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배하면요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. 예, 할렐루야요. 이것이 천국이에요. 이것이 천국.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. 이만한 나라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송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.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. 아멘.